토끼니네 단단 놀이터. 잡았어. 오빠들, 누나들,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제발, 제발. 오늘은 나린이 다린이가 고양이 카페에 놀러 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다린이는 고양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나린이는 손소독을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도 되죠? 네. 들어가자. 자, 드디어 고양이 친구들 만나러 입장. 엄마 들어갈 거예요. 가자, 고양이. 간식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고양이 친구들이 나린이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나린아, 엄마 하나만 줘봐. 엄마 하나만 줘봐. 동물을 좋아하는 우리 나린이 다린이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위에 있는 애도 주고 싶어? 아, 이 위에 귀여운 아이가 떠 있네요. 아직 어린 것 같아요. 엄마, 너 왜 올라가 있어? 이름이 뭐야? 여름이야? 여름이야? 그 아래는 수줍음 많은 뚜루도 있어요. 넌 뭐야, 이름이? 그 옆에 표범을 닮은 멋진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만 줘야 돼? 너는 먹는 거 아니야. 아이고, 다린이가 고양이 간식이 먹고 싶은가 봐요. 다린이, 손에 이렇게 하고 있어봐. 엄마, 고양이 안 줘, 누가? 고양이 주게? 다린이는 지금 좋아하는 고양이랑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정말 신이 났어요. 얘도 예쁘다. 오빠가 줬다. 서강이 오빠인지. 너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귀엽지? 아,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도 잠만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양이는 원래 야행성이라 낮에 잠을 많이 잔답니다. 얘는 벌써 잠들었네요. 이렇게 평화롭게 잠을 자더니 야이는 잠시 후 저희 테이블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린이가 간식을 주고 가도 절대 먹지 않고 밖에만 보고 있어요. 잔뜩 겁을 먹은 채로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는 이 아이는 나린이가 장난감으로 유혹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고 테이블 밑에 웅크리고 있네요. 얘 지금 겁먹었어. 왜? 몰라. 아까 저기 누가 있었나 봐. 아까 누가 쫓겨났어? 하나 둘 겁을 먹고 테이블 밑으로 숨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오늘의 뉴페이스, 손님이 데리고 온 고양이였어요. 겁이 없는 아이들은 밖에서 이렇게 싸울 준비까지 하고 있어요. 아이, 사이좋게 지내라 얘들아. 고양이는 원래 영역동물이라 자기 구역에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경계태세를 갖춰요. 지금 빵빵 세웠잖아. 저게 겁 주는 거야. 등치 크고 커 보이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방귀지도 몰라서 방귀지도
덕분에 저희 테이블로 많은 고양이들이 몰려들었는데 우리 나린이 다린이는 고양이들이 긴장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같이 노느라 정신이 없네요. 웃지 마, 커피야. 얘 지금 내 노래. 예? 엄마 코리 완전 뚱뚱해서 여기가 뚱뚱해? 뭐해? 안녕 미키. 너 카메라 싫어하지? 너 카메라 싫어해? 좋아해. 이렇게 고양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이, 갑자기 고양이를 키우자고 하지 뭐예요? 아직은 안 된다. 싫은데? 급기야 우는 척까지 해요. 고양이 안 사주면 계속 빌 거야. 계속되는 나다린의 성화에 대신 인형 뽑기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제발 하나라도 뽑혀야 고양이 소리가 쏙 들어갈 텐데 과연 뽑을 수 있을까요? 아이, 길을 잡으면 어떡해. 다시 한번 도전. 엥? 집게야 어디 가니? 아이, 뭐야. 이번엔 정신 차리고 다른 토끼 도전. 이번엔 아까 실패했던 토끼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와우, 엎어치기 성공.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자, 심호흡하고 잘해보자고. 아니, 뒤로 가야지. 그걸 왜 건드려. 아, 이번에도 보나마나 꽝이네요. 토끼를 포기하고 보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기다려 봐봐, 엄마가 뽑아줄게. 이게 웬일이에요? 한 번을 뽑았어요. 제가 뽑는 걸 보고 저를 끌고 다린이가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아, 강아지 인형이네요. 다린아, 엄마 못 뽑아도 원망하지 마라. 아, 아무래도 안 된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뽑았어요. 그렇게 나다리는 고양이 대신 인형 하나씩을 얻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리나 다리나, 고양이는 너희가 조금 더 크면 그때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고양이와 강아지 중 어떤 아이를 더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다고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다린이 슬퍼요. 여기 토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제발요. 구독해주세요.